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의 이창균 의원님, 간사의 김현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개회 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 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예산안 3건, 승인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 및 조례안 예고 사항과 의원 청과 사항, 민원 접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초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이틀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 및 의결하는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원들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구면은 기정예산 1조 406억 4,300만 원보다 0.2%인 24억 6,500만 원이 감소된 1조 381억
7,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7,821억 8,900만 원에서 0.7% 증가한 7,872억 5,900만 원이고 특별 회계는 2,584억 5,400만 원에서 2.9% 감소한 2,509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목적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지원 및 자체 재원의 정리와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나 기획예산가의 공사 자본 전출금의 경우 사안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조 381억 7,8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7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6%가 증가한 9,942억 4,200만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기획과의 인터넷 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예산 편성 시 의회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 운영을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전액 삭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공감으로 향후 행사성 영상물은 지향하고 남양주 전체의 모습과 시민의 생생한 생활 이야기를 기획 제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일부 예산만 삭감하였으며 둘째,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시범단원 선발에 있어 공평성 문제 및 기예산 요구에 있어 삭감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요구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과의 남양주 소방서 풋살구장 조성과 오나무배 소방안전체험장 조성공사 사업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 재반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 및 향후 철저한 관리 요구를 주문하였고 넷째, 슬로라이프과의 2014 슬로푸드 대회 운영의 경우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컨퍼런스와 포럼 등 학술대회 중심으로 구성하여 슬로푸드 대회의 내실화와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유기농업과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의 경우 북한강 수산생태를 보호하고 어장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방류 시 어종 및 개체수, 시료 채취 시 DNA 검사 등 방류 조건에 적합하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의회의 참여를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교육과의 학습 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어 향후 민간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기숙사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별 상이한 가격을 자격을 기준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적은 금액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세입 세출 예산 9,942억 4,200만 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5억 2,48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억 5,750만 원으로 총 7억 8,23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 489억 원으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했으며 각 기금 모두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201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슬기롭게 합의점을 도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세 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라철 의원님 계십니까? 지라철 의원의 양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민제한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공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현숙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 드릴 안건은 제210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병역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에 대한 유림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병역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재정조례안은 김현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3대 이상의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재정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차등 지급하던 일 숙직비를 5만 원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시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 북부보건소센터에 민원 사무용인 시장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표의 직속기관 중 북부보건센터에 북부통합보건지소 기능을 명시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총정원 1571명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명 정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제한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불채택된 제한을 2년간 관리함으로써 향후 행정 환경 변화로 인한 적용 가능한 제한은 다시 채택,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변경 승인안은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72억 원과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38억 원이 투입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권에 대하여는 법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였으며 위원회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제척과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 제4조 제3항의 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에 대하여는 향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8건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도로 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재량구역 해제 취약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이정혜, 원병일, 민정식, 조원엽, 이창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3년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요즘 농촌은 매년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원병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3년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남양주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 밀입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13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심의 운영을 공정을 기하며 기금의 존치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을 변경한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이정혜, 원병일, 민정심, 조원엽, 이창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3년 10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사도 산정 방식의 수치 지형도가 현실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지형 현황 측량의 경사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개발 행위허가 기준 지방고 지정고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이정혜, 민정심, 조원엽, 이창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3년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견 청취안은 2013년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중 하수처리 용량이 1일 500톤,
미만인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서 재됨에 따라 200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조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피해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치락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해부된 안건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태봉 치락의 32개소 치락은 2009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반하는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첫째, 해제율이 주택당 1,000평방미터인 바 보아주택의 14개소는 해제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이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200%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은 기존 150%, 상한 180%로 적용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높이를 4층 이하를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구역별 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된 치락의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넷째, 계획서의 최소 개발 규모가 15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6조의 주거지역은 80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므로 80평방미터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섯째,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허용용도로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여섯째, 주민공론 시 61명의 시민이 88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48건은 반영하고 17건은 부분 반영하였으며 23건은 미반영된 바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일곱째, 부정형 지역은 정형화하여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서는 기존의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덟째,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7건에 대하여 부디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 의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원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정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공직자, 언론 관계자 여러분, 진접 오남 별내 지역구 출신 민정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본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편성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서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드러낸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시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을 나누어 긍정적인 해답을 찾고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부터 빅데이터라는 말이 학계나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빅데이터의 활용이 미래를 바꿀 하나의 트렌드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래 분석 기관인 국제데이터 주식회사 IDC가 발표한 2020년의 디지털 우주라는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누구나 데이터 생산자가 되면서부터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정부 3.0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1.0은 정책을 전달하는 송신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부 2.0은 전자정부 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정부 3.0은 일반 시민이 생산하고 소비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화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1대1 민원, 여론조사 등 표본에 근거한 작은 데이터로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추출해내어 시민이 원하는 맞춤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시가 올빼미 심화버스를 도입하면서 그간 구축된 빅데이터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맞춤형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어낸 사례는 예측 행정을 현실로 옮긴 좋은 예일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시 사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예산으로 3억 원이 전부인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시민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시민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지도화 작업, 즉 시민의 생각을 빅데이터화하는 작업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까지 16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남양주시 중장기 정부와 기본계획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케 하는 데이터 분류 작업, 즉 태그화 구축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안타까웠습니다. 장비 구입에 앞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구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 운영 중인 지난 10월에 개소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대로 된 준비는 시민의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어 예측 행정, 맞춤 행정 구현 능력과 미래의 행정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빅데이터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공동체가 커뮤니티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우리 시만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해야만 조기에 활용 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각이 녹아있는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결과를 개방했을 때 양방향 소통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의 협력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기상청 예보 믿고 있다가 좀 허탈했던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상청이 무려 547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도 날씨예보의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슈퍼컴퓨터보다는 예보를 판단하는 예보관의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평가 전문가를 최우선적으로 양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얼마나 유연하게 세계화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상상이 기술을 만나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힘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 3.0 시대에는 상상이 행정으로 연결되어 생산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기술적 상상력에서 모든 경쟁력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을 정리하면 첫째, 시민과 소통하고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과 둘째, 시민과 민간, 공공이 함께하는 빅데이터 구축 셋째, 빅데이터를 활용 가능케 하는 데이터 분류 작업 태그화 구축 넷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평가 전문가 양성을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식 나열식이 아닌 빅데이터의 각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와 시민 참여 시스템을 고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8일간의 정례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양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